자, 그 다음에, 그, 여러분, 그, 우리 책에는 없는데, 그죠잉? 그, 우리 책에는 없는데, 그, 등기청권. 무슨 청권? 등기청권. 이렇게 한번 보는데, 아, 이 책에 앞에 있다. 256페이지에 보면, 몇 페이지에? 256페이지 보면 등기청권이 있는데, 등기청권 책에 다 있는데, 그죠? 근데, 여러분, 그, 프린트 한번 보면 등기청권은, 여러분, 원래는 여러분, 갑의 집을 누구한테 을에게 판다고, 그러면 매수인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식으로 매도인, 매수인이 함께 등기소에 가서 등기하는 게 원칙이다. 예? 이걸 무슨 신청이라 하냐면 공동신청이다. 그런데 민법에서는 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식으로 하고 등기하러 갑시다. 손잡고 했더니 요 누가 매도인 나 챙길 거다 챙겨가지고 내가 가기 싫으니까 나 서류 줄 테니까 요 어른 매수인이면서 또 매도인을 뭐로서 대리인으로서 자기 혼자 가서 자기 이름으로 등기하는 것을 무슨 계약? 자기 계약. 할수 있다, 없다? 있다. 그치? 그럼, 예, 자기 혼자 가서 이렇게 서류 가서 해도 되는데, 못한다 그러면 법무사에게 맡긴다고. 따로 맡기는 게 아니라 한 사람에게 맡기는 걸 이걸 무슨 대리? 쌍방 대리. 할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민법에서는 자기 계약과 쌍방 대리 금지하지만, 등기에서는 허용한다. 그지?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무슨 신청하는 게 원칙이다? 공동신청. 그러면 이를 공동신청해서 무슨 잡고? 손잡고 같이 갑시다 하는 거거든. 그게 요 등기청권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은 그 가로 사법상의 권리 민법에 있다고. 무슨 법상의 권리? 사법상의 권리고 손잡고니까 민법상의 권리, 실체법상의 권리고 공동신청일 경우에만 발생한다. 무슨 신청일 경우에만 공동 단독 신청에서는 등기청권이라는 게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렇게 공동신청하는 이유는 왜냐면 등기의 뭐 확실한 게그 등기의 무슨성, 진정성, 확실한 게 근데 예외 무슨 신청? 여러분, 단독 신청, 원래는 무슨 신청이고, 공동 신청이고, 공동 신청에서만 등기청권이 발생한다. 단독 신청에서는 등기청권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하는데, 그럼 단독 신청은 어떤 경우냐면, 성질상 의무자가 없는 경우, 이건 등기법에서 하는 거다.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등기법에서 하는 건데, 성질상 등기 의무자가 없는 경우는, 뭐, 보존, 부동산, 멸실, 상속, 표시 변경, 요 다섯 개, 요런 글자 들어가면 무조건 100% 단독 신청이다. 무슨 존? 보존, 부동산, 멸실, 상속, 표시 변경, 이런 말 들어가면 무조건 단독 신청이고, 그 다음에 진정성이 보장되어 있는 경우, 무슨 결? 판결, 수용, 이런 경우는 단독 신청. 그래서 어쨌든 등기는 무슨 신청이다? 공동 신청이고, 공동 신청일 경우에만 무슨 청권이 발생한다? 등기 청권. 고, 1번 등기 청권 이미 설명 끝났고, 2번 등기 청구권하고, 만약에 그 또, 용어인데, 용어 정리인데, 등기 청권하고 또 달리 등기 신청권이라는 게 있다. 무슨 신청권? 등기 신청권. 등기 신청권은 어디에? 등기소라는 국가기관에 등기를 신청하는 거라고. 그거는 국가기관에 신청하는 거니까 무슨 법상의 권리고, 공법상의 권리고, 등기법상의 권리다 하는 거. 공법상의 권리고, 무슨 법상의 권리? 등기법상의 권리고, 그 다음에 절차법상, 등기법은 절차법이잖아, 그지? 절차법상의 권리고, 공동 신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등기소에 단독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치? 그래서 등기청권하고 등기신청권 구별돼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등기청권하고 등기청권의 성질인데 두 개로 나옵니다. 무슨적 청구권과 채권적 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몇 개? 두 개. 로 나온다. 요 민법에서 나온다기보다는 막 등기법에서 나올 가능성이 훨씬 많다. 근데 여러분 그 우리나라는 물권 변동이 아까 무슨 주의를 취하고 있노?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죠. 그러면 아무리 인도바다 점유하고 있어도 뭐 없이는
등기 없이는 소유자가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소유권 취득하기 전에, 금방 뭐랬노? 소유권 취득하기 전에 행사하는 등기 청구는 전부 다 채권적 청구이다 이렇게 한다. 예? 무슨 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그렇다? 형식주의. 그래서 여러분 그 법률 행위로 인한 등기 청구권, 다시 뭐 법률 행위로 인한 등기 청구권은 매수인 취득 시효 설정 시, 그거 세 개 기본. 여러분 매수인 아직 소유권 취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그 다음에 취득 시효도 아직 취득 시효도 20년 땡에도 뭐 없이는, 등기 없이는 소유자가 될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제한물권도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뭐가 돼야? 등기. 그래서 매수인 취득시효 설정 시로 인한 등기청구는 전부 다 무슨 자? 채권자. 지금 됐습니까? 예. 무슨 건, 뭐, 권리를 취득하기 전에 발생하는 등기청구는 전부 다 무슨 자? 채권자. 그 다음에, 그 매수인 취득시효 설정 시 그 세 개는 기본이고, 됐습니까? 매수인 취득시효 설정 시 그 세 개는 기본이고, 그 다음에 그 시험 문제 요즘 잘 나오는 것 그 세 개, 종전의 소유자 말소 청구, 본등기, 환매권 그 세 개 잘 낸다. 다시 뭐? 종전의 소유자, 그 다음 뭐? 본등기 청구권, 환매권 행사로 인한 등기 청구권 세 개, 또 무슨 적? 채권적. 근데 여러분 이 채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몇 년? 10년. 근데 그럼 만약에 매수인이 잔금 지불하고 인도 안 받았다고, 그럼 여전히 누가 점유하고 있다? 매도인. 그러면 매수인이 잔금 지불하면 등기청구권이 발생하는데, 매수인이 인도 안 받은 상태에서는 몇 년 땡 지나버리면, 10년 땡 지나버리면 그 이후에는 등기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인도 받아 매수인이 뭐하고 있다면, 점유하고 있다면 몇 년이 지나도 여전히 등기청구권 행사할 수 있고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뭐하고 있으면? 점유하고 있으면. 그래서 이 등기청구권은 물권적이냐 채권적이냐 그거 시험 문제 잘 출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권적 청구권은 이미 권리를 취득한 후, 됐습니까? 사후에 법률 규정에서 행사하는 등기청구권은 무슨 적? 물권적이고, 물권적 청구권은 무슨 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소멸. 그럼 여러분 을앞으로 등기된 상태에서 무효취소돼가지고 무효취소되면 언제 복귀? 즉시. 그럼 누가 소유자? 갑. 그럼 사후로 행사하는 거는 아까 뭐 말소 청구는 뭐 물권적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거기서 말소 회복, 실체관계 불일치, 무슨 명의 회복, 진정 명의 회복 네 개 기본. 다시 뭐 말소 회복, 실체관계 불일치, 무슨 명의 회복, 진정 명의 회복. 그다음에 여러분 그냥 말소하면 물권적이다. 근데 종전의 소유자의 말소 청구하면 무슨 적? 채권적. 현재 소유자가 말소하면 무슨 적? 물권적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요 채권적, 물권적 요거 챙겨야 되고, 그다음에 뭐 본등기의 효력 이런 거는 여러분 등기법 시간에 하고, 그다음에 가등기의 효력인데, 여러분 가등기는 원래는 어떻게 하냐면은 가등기의 가장 기본은 무슨 건을 보전? 청구권 보전, 그게 핵심이다. 무슨 건 보전? 보전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그 다음에 법적으로, 금방 뭐랬노? 그걸 다른 말로 실체법상의 효력은 어떤 것도 없다. 다시, 무슨 법상의 효력은? 어떤 것도 없다. 그러면 효력이 있다면 금방 청구권 보전, 순위 보전 이런 건 전부 다 이론상의 효력이지 법률상의 효력은 아무것도 없다. 무슨 등기가 되기 전까지는? 본등기가 되기 전까지는. 그러면 아까 순위 보전, 거기 무슨 보전? 순위 보전, 뭐 그 다음에 이런 거 청구권 보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무슨 상 효력이다? 이론상 효력이고 법률상으로는 어떤 효력도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럼 좋다. 여러분 여기서 그지? 1억 빌려주고 갚은 채권자, 어른 채무자인데 집을 갑 앞으로 소유권 이전에 대한 가등기 했다고. 무슨 등기? 가등기. 그럼 1번 갑 가등기
4월 1일 날 가등기 했다고. 근데 변제기가 언제냐면 12월 12일 날 본등기 하는데 안 해주면, 그러면 가등기 해도 여전히 누가 소유자다? 을. 을이 3번 병에게 처분, 아, 2번 병에게 처분했습니다. 소유권 이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치? 1번 을이 소유자, 2번 갑 가등기 며칠날? 4월 1일 누가 소유자다? 현재 을. 병에게 5월 1일 소유권 이전. 병이 4번 정에게 처분했습니다. 7월 1일 자, 현재는 누가 소유자? 정이지. 맨 끝에 있는 사람, 그지? 근데 만약에 12월 10일이 됐는데 을이 돈 안 갚더라고. 그래서 갑이 무슨 등기를 가지고? 가등기를 가지고 본등기 했다고. 그러면 민법에서 시험 문제 딱 나오는 거는 뭐냐면은 물권 변동. 무슨 변동? 요거 본등기 한 때. 요걸 본등기 한 때로 한다. 무슨 변동? 본등기 한 때. 실체법상 효력. 무슨 등기한 때? 본 등기한 때? 됐습니까? 예. 물권 변동 실체법상 효력은 전부 다 뭐한 때? 본 등기한 때. 그거. 소유권 취득 시기. 갑이 소유권 취득 시기 뭐한 때? 본 등기한 때고. 수리! 가등기 시 순위만 가등기 시 됐습니까? 몇 순위? 2순위 순위만 가등기 시 순위만 소급 소급 순위 하면 뭐? 가등기 한때 순위 순위 가등기 한때 소급 뭐 한때 가등기 한때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요거 순위만 뭐 가등기 한때 소급 하면 뭐 가등기 한때 지금 됐습니까? 요거 그래서 민법에서 딱 나온 거 요 두 개다. 가등기를 가지고 본등기 하면은 뭐 순위 가등기 시 순위 소급 이거 물권 변동 소유권 취득 시기 실체법상의 효력은 뭐 한때 본등기 한때 그 두 개만 잘 하면 된다. 민법은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그래서 그거 그래서 그 가등기에서 둘째 줄 본등기 전에 가등기는 실체법상으로는 전혀 없고 추정력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가등기가 무슨 등기가 되면 본등기가 되면 순위는 주어 무슨 뭐는 순위는 무슨 순위 가등기 순위에 간다. 그 다음 물권 변동의 효력은 무슨 등기한 때 본등기한 때 발생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그것만 기억하고 그 다음에 뭐 가등기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여러분 등기법 시간에 하는 거고 그냥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 13번 등기의 무슨 역? 추정력. 등기의 무슨 역? 추정력. 여러분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으면 전부 다 추정의 효력 발생하거든. 그런데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어도 추정력이 없는 것 딱 세 개 잘린다.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으면 전부 다 무슨 력이 있다? 추정력인데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어도 추정력이 없는 거 그 세 개. 몇 개? 세 개. 뭐 빨리 13번 둘째 줄 표제부 가등기 무효인 이중보존등기 그 세 개. 13번 둘째 줄 그거 잘 낸다. 무슨 부? 표제부 가등기 무효인 이중보존등기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어디 찾고 있노? 5페이지 되겠습니까? 예. 13번의 둘째 줄 그거 잘 낸다. 무슨 부?
가등기, 무효인, 이중보존 등기는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추정이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한데, 추정되는 자는 뭐 할 필요 없다? 입증할 필요 없고, 그럼 추정되는 사람은 입증할 필요 없고, 오직 입증은 누가? 오, 즉, 무슨 방이? 상대방이 반대 사항을 입증. 추정되는 자가 입증하다가 무슨 패해도, 실패해도 여전히 뭐 되는 거로 본다? 추정되는 거로 본다. 불분명하면 뭐 하는 거로 본다? 추정되는 것으로 본다. 다시, 그럼 권리의 추정은 두 개인데, 여러분, 동사는 점유, 부동산은 등기인데, 다시, 뭐는 점유? 동사는 점유, 부동산은 등기인데, 그럼 동산 가지고 하는데, 자, 도둑놈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누가 소유자? 빨리, 도둑놈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누가 소유자? 도둑놈. 와, 점유. 하면 추정하잖아요. 추정하는 사람은 뭐 할 필요 없다. 입증하다가 도둑놈이 실패했다. 누가 소유자? 도둑놈. 누가 입증해야지? 상대방이 저 사람이 도둑놈이고 자기가 소유자라는 걸 뭐 하지 못하면, 입증하지 못하면 누가 소유자? 도둑놈. 불분명하다. 누가 소유자? 와, 점유하고 있으니까 해야지. 논리적으로 해야지. 그냥 내 머리 가지고 하면 안 되는데 금방 했잖아요. 자, 누가 소유자? 불분명하면 누가 소유자? 도둑놈이 입증하다 실패했다. 누가 소유자? 도둑놈. 상대방이 도둑놈이 소유자가 아니고 자기가 소유자라는 걸 뭐하지 못하는 한, 누가 소유자? 도둑놈. 이렇게 한다고. 되겠습니까? 예. 이건 동사일 때 그렇고, 그럼 부동산은 아까 기재되어 있다.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다. 무조건 뭐다? 권리자로 추정한다. 그럼 등기된 사람은 입증할 필요 없고, 등기를 반대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소유자가 아니고 자기가 소유자라 하는 사람이 뭐 해야? 입증해야 추정력 어떻게 한다? 끼어진다. 그래서 아까 추정력 없는 거 빨리 세 개. 맞다. 그 세 개. 하고, 그러면 이제 시험에, 그럼 그 세 개 빼고, 어? 됐습니까? 표제부, 가등기, 무효인 이중부, 그 세 개 빼고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으면 추정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어. 기재된 사람을 뭐라 그러노? 등기명의인. 이렇게 한다. 그러면 만약에 문장에서 등기명의인이, 다시 뭐? 어쩌고저쩌고 맨 끝에 빨리. 추정은 깨진다, 깨지지 않는다? 어? 그렇지. 깨지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앞에 뭐 다르게 입증하고 막 하고 그게 신경 쓰면 일단 끝장나는 거지. 주어 무슨 명인이? 등기명인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 나오면은 끝에 추정력 깨지지 않고. 그 다음에 주어 무슨 명인이 없다. 등기명인이 없고 입증, 증명, 추정 다 뒀다. 금방 뭐랬노? 시험 합격하고 싶으면 공부해야 된대. 이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서 조금 어떻게 약간 발전해야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합격하겠다 이런 생각까지는 안 된다. 절대로. 만약에 시험 합격했을 때는, 아, 1년 지났을 때는 내가 옛날에 내와 완전히 달라졌구나, 이게 돼야 된다고. 다시 뭐 입증, 증명, 부인. 다시 뭐 입증, 증명, 부인, 반증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누가 입증했냐면 상대방이. 그러면 추정력 어떻게 한다? 깨어진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아무런 말이 없이 뭐 입증, 증명, 부인 하면 누가 입증, 증명, 부인? 상대방이. 그러면 추정력 어떻게 하고? 깨어지고. 그다음 앞에 주어 무슨 명인이? 등기명인이 나오면 추정력은 깨지지 않는다. 오케이.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아까 세 개 뭐 표시란, 무효인, 이중보존 등기, 가등기는 무슨 력이 없다? 추정력이 없다.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6번 물권의 소멸. 그지? 뭐의 소멸? 6번의 물권의 소멸인데, 자, 공통 소멸 사유는 뭐 목적물의 멸실, 목멸, 목 동그라미, 멸 동그라미, 목멸. 그 다음 뭐 소멸시효, 소 공룡징수, 공 포기, 혼동, 몰수, 목멸, 소공, 포몰. 목적물의 멸실은 두 개가 한 개다. 다시 뭐
목멸, 소, 공, 포, 혼물. 그지? 요런 사유가 있으면 물건은 어떻게 한다? 소멸한다, 이게.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잘 나오느냐 하면은, 됐습니까? 혼동을 가지고 시험 문제 잘 낸다. 무슨 동? 혼동. 그럼 혼동은 어떤 게 혼동이라고 하냐 하면은, 그럼 권리와 의무가 한 사람에게 기속하는 걸 혼동이라는데, 거기, 그러면 이 혼동은 물권과 채권의 공통소멸 사유다. 그럼 여러분, 물권의 대표적인 게 어떤 게냐면 전세권. 앞으로 물권 나오면, 물권 채권 같이 나오면 대표적인 주자는 무슨 권을 내세운다? 전세권. 자, 전세권자가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샀습니다. 그럼 자기가 소유자면서 무슨 권자? 전세권자. 그럼 전세권은 무슨 동으로? 혼동으로 소멸한다 그러고, 그럼 전세권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습니까? 그 자체가 없어졌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절대적 소멸. 그 다음에 여러분 채권 나오면 뭐 하면 되노? 임차인. 임차인이 똑같이 임차인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사버렸다. 자기가 소유자면서 임차인 되면 임차권은 혼동으로 어떻게 하고? 소멸하고. 그러면 전세권 임차권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습니까? 그 자체가 없어졌습니까? 그걸 무슨적 소멸이란다? 절대적 소멸. 그래서 혼동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절대적 소멸이다 하는 거하고, 물권과 채권의 무슨 통? 공통 소멸 사유다 하는 거.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갑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서 그러면, 여러분, 갑 토지에 을이 지상권을 설정해 놨다고. 갑토지 을이 무슨 권? 지상. 그럼 여러분 앞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재가 다르다 하면 건물 소재는 무슨 권을 가지고 있다? 지상권. 그지? 그럼 지상권자가 토지 사거나 소유권 취득하거나 토지 소유자가 건물 사버리면 지상권은 존속시킬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요 소유권과 제한물권과의 혼동이 있으면, 오늘은 재미없다. 그지? 소유권과 제한물권과의 혼동이 있으면 제한물권은 혼동으로 어떻게 한다? 소멸한다. 이렇게 한다. 이게 됐습니까? 예. 자, 근데 여기에 요 지상권의 병이 저당권을 설정해 놨다고. 무슨 권? 저당. 그럼 자, 지상권자가 토지 사거나 토지 소유자 건물 사가지고 토지와 건물이 한 사람에게 기속하면 일반적으로는 이 제한물권은 혼동으로 뭐해지만 소멸해지만 지상권. 그지? 근데 이 지상권을 지금 누가 물고 있냐면은, 누가? 저당권이 물고 있다고. 저당권을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다시 뭐? 저당권을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이 지상권자가 토지 사거나 토지 소유자 건물 사가지고 토지와 건물이 몇 사람에게 기속, 한 사람의 기속에도 요 지상권을 혼동으로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누가 물고 있기 때문에 빨리 저당. 그걸 어떻게 표현하면은, 일반적으로 소유권과 제한물권과의 혼동이 있으면 제한물권을 혼동으로 어떻게 하는데? 소멸하는데, 이 소멸한 제한물권이 제3자, 요 저당권을 제3자라고 한다, 이게? 제3자 권리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 뭐로 되어 있는 경우?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이런 제한물권은 혼동으로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되겠습니까? 예. 다시 합니다. 그냥 두 개만 있을 때는 지상권자가 토지 사거나 토지 사자가 건물 사가지고 몇 사람의 기속? 한 사람의 기속하면 제한물권은 혼동으로 뭐하지만? 소멸하지만, 소멸할 제한물권의 제3자 권리의 뭐? 목적. 요 지상권을 누가 물고 있는 경우? 저당권자가 물고 있는 경우는 요 지상권을 혼동으로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 다음 또. 그럼 요렇게 된 상태에서 요 저당권자가, 금방 뭐래 너? 자기가 설정해 놓은 요 지상 건물을 사버리면 요 저당권자가 지상권자가 되면서 저당권을 혼동으로 어떻게 한다? 소멸한다. 이게.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제한물권과의 혼동. 제한물권과의 혼동이 있으면 요 제한물권은 혼동으로 어떻게 한다? 소멸한다. 요거 지금 됐습니까? 그럼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저당권에 요 정의 권리 질권을 설정해 놨단 말이에요. 무슨 질권? 권리. 그러면 요 제한물권과의 혼동이 있으면 제한물권은 혼동으로 소멸하는데, 소멸할 제한물권이 제3자 권리의 뭐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 제한물권은 혼동으로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지금 됐습니까? 예. 요걸 일명 꼬리 물기.
설명은 이렇게 하고 시험 문제만 풀면 되잖아요. 예? 이건 지금 자, 잘 봐라. 전까지 안 나온다. 무슨 병? 감을병 하잖아요, 그지? 무슨 병? 을이 갑의 뭐 소유권을 취득하든, 갑이 을의 소유권을 취득하든, 지금 누가 물고 있노? 병이 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을의 요 권리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다시 뭐, 을이 갑의 소유권을 취득하든, 갑이 을의 소유권을 취득하든, 누가 물고 있는 경우? 그렇지. 그런 경우는 을은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무슨 병? 빨리. 갑을병에서 뭐, 을, 갑, 갑을, 뭐, 하면은 누가 물고 있으니까? 그럼 일단 제일 중요한 갑을병 3명 물고 있을 때 누가 병하고 관계없는 경우 누가 갑이 을, 을이 갑 하면 을은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근데 자, 누가 을이 병의 소유권을 취득하든 권리를 취득하든 병이 을의 권리를 취득하면 병은 무조건 뭐 한다? 소멸한다. 이렇게 한다. 규칙. 시험 문제 푸는 규칙. 자, 그럼 다시 규칙 어떻게 기억하면 되노? 예? 갑을 병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끝순위가 관련이 있으면 무슨 순위가? 끝순위가 관련이 있으면 끝순위 무조건 뭐하고? 소멸하고 끝순위가 관련이 갑을병 3명인데 끝순위가 관련이 없는 경우는 누가 소유권 취득하든 중간자의 을은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끝. 요렇게 푼다고 문제. 요거 나오면은 문제 나오면은 되겠습니까? 예,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다. 또 저당권 요거를 일명 무슨 물기? 꼬리 물기인 경우는 다시 자 규칙 대라 설명해라. 끝순위가 들어있지 않으면 뭐하지 않고 소멸하지 않고 끝순위가 들어있으면 무조건 끝순위는 뭐한다? 소멸한다. 그게 규칙. 시험 문제 푸는 요령이라고. 그 다음에 또 이건 꼬리 물기고 쭉쭉쭉. 쭉쭉쭉은 이건 지금 제가 설명을 지금 생략했는데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3번 저당권 이렇게 했잖아요. 그지? 역시 끝순위가 사면 혼동을 어떻게 하고? 소멸하고 끝순위권자 아닌 사람 사면 혼동으로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끝. 되겠습니까? 예,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요거 다시 혼동해서 무슨 물기? 누가 관련이 없으면은 끝순위가 안 들어있으면 소멸하지 않고 끝순위가 들어있으면 끝순위는 무조건 뭐한다? 소멸. 지금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쭉쭉쭉은 누가 사면은 소멸하고 끝순위가 소유권 취득하면 혼돈은 어떻게 하고? 소멸. 끝순위가 아닌 사람이 사면 혼돈으로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거 지역권 통로로 선다. 갑, 을인데 여러분 요역지 승역지인데 요역지 권리자가 승역지를 사버리거나 승역지 소유자가 요역지를 사버리면 지역권 존속시킬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지역권은 혼돈은 어떻게 한다? 소멸. 그러나 요역지가 공유다. 을이 샀습니다. 공유자 1인이. 그럼 누굽니까? 을 거죠. 승역지 누굽니까? 을. 을은 누구 토지니까? 자기 토지니까 마음대로 쓸 수 있잖아요. 그럼 병과 정은 누구 거니까? 을 거니까 쓴다 못 쓴다? 못 쓰죠. 계속 쓰려면 지역권은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자, 단독 소유일 때는 무슨 소유일 때는 요역지 권리자가 승역지를 사버리면 지역권은 혼돈은 어떻게 한다? 소멸. 그러나 요역지가 뭐일 때? 공유일 때 공유자 몇이니? 1이니 승역지를 매수해도 지역권은 누가 써야 되기 때문에 병과 정이 계속 쓰려면 지역권은 살아있어야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권은 혼돈은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점유권과 감권은 점유권과 감권은 아까 점유권과 소유권, 점유권과 지상권 다른 권리와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죠. 그래서 이거는 다른 권리와 무슨립할 수 있기 때문에 양립할 수 있기 때문에 혼동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면서 자 문제 잠깐 확인하고 마칩니다. 어?
자, 어디 있냐면은 여러분 그죠? 여러분 289페이지로 갑니다. 10번. 여러분 몇 페이지 찾아라 했습니까 제가? 289페이지. 자 갑니다. 10번. 혼동으로 물건 소멸해 가는 거 옳지 않은 거. 갑 토지의 저당권을 가진 자가 후에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면, 자 아무런 말이 없으면 한 사람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런 경우는 토지 소유권을 저당권자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면 저당권은 혼동으로 어떻게 한다? 소멸. 자 근데 A가 1번 B가 2번 이거 자 A가 1번 B가 2번 자 A가 1번 B가 2번 쭉쭉쭉이죠. 그럼 지금 몇 번까지밖에 없습니까? 2번. 2번이 매수하면 혼동으로 어떻게 하고? 소멸. 1번이 매수 끝순위가 아닌 1번이 매수하면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갑의 1번 A가 1번 B가 2번인데 두 번째 주어 B가 하면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 2번 하면 뭐한다? 소멸한다 가야지. 이렇게 간다고. 어려운 게 아니고 내가 어렵다 쉽다 이런 말 없다. 내가 모른다는 말이지. 내가 모른다는 거지. 어렵다 쉽다 이런 말은 없다. 자 그 다음에 그럼 2번은 쭉쭉쭉이고 자 3번 갑니다. 갑의 지상권자가 동시에 그 지상권이 저당권을 취득하면 됐습니까? 갑의 토지의 지상권자가 동시에 그 지상권의 저당권을 취득하면 됐습니까? 갑의 토지에 무슨 권자가 지상권자가 무슨 권자가 지상권자가 동시에 그 무슨 권을 지상권 위에 무슨 권 저당권 요 지상권 위에 무슨 권 저당권 그럼 자 요거 있습니다 요거 무슨 권을 취득하면 저당권 지상권 저당권 하면 저당권은 혼돈은 어떻게 한다 소멸 요 세 개지 지금 요거다고 꼬리 물기 그럼 지금 누가 관련이 있노? 빨리 요거잖아 요거 지금 아니 정은 지금 없지 여기 왜 정이 나와 지상권 저당권 지상권 지금 끝순위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하니까 요 저당권은 뭐 혼동으로 뭐한다 소멸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거 요 지금 요거는 지금 갑을병으로 안 나와 있지만 요거라고 요거 끝순위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빨리 있죠 그럼 저당권은 무조건 끝순위 관련이 있으면 맨 끝에 있는 저당권은 혼돈은 어떻게 한다 소멸 그렇게 하지 3번은 요거라고 막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알게끔 표현하는 게 아니라 막 어렵게 표현한다고 민법 그래서 어렵다 근데 갑 토지의 지상권자가 상속으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면 자 뭐 상속이든 뭐든 지금 자 무슨 권자가 두 개밖에 없죠 지금 지상권자 토지 어쨌든 취득했다. 혼동으로 뭐한다? 소멸. 그렇지. 지상권자 상속으로 소유권 취득하면은 그 지상권이 타인을 저당. 자 원래 지상권자 토지 소유권 취득하면 지상권은 혼동으로 뭐한다? 소멸하죠. 근데 그 타인이 무슨 권을 지금 물고 있노? 저당권 물고 있으면 혼동으로 뭐 지상권은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누가 물고 있다? 타인의 저당권을 목적으로 되었을 때 거기에 주차해야지 그지?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냥 여러분 그냥 아무런 말이 없이 요역지 권리자가 승역지를 매수하면 지역권은 혼동으로 어떻게 한다? 소멸. 그러나 요역지가 뭐일 때 빨리 공유일 때 뭐일 때 공유일 때 공유자 몇이니? 1이니 승역지를 매수했다 혼동으로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고. 근데 아무런 말이 없으면 몇 사람이고? 한 사람이지. 그럼 한 사람으로 돼 있잖아요. 단독 소유. 샀다 혼동으로 뭐한다? 빨리 소멸. 끝. 집에 갑니다. 오늘 여기까지. 예, 수고하셨습니다.